거기에다 2030 엑스포라고 하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기 개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탄력을 받으려면 늦어도 2029년에는 가덕 신공항이 완공돼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신공법을 도입해 공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현재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공법은 매립식과 부유식, 장교식 크게 세 가지. 뉴스레터 모라노가 가덕 신공항 공법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총 13조 7,600억 원을 들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매립식 공법을 최저가으로 제시했습니다. 해상을 매립할 때 가덕 신공항 개항 시기는 2035년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부산시가 구상하는 2029년 조기 개항은 불가능합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비매립 활주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물에 뜨는 부유식 공법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플로팅 활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공기도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환경 피해도 적고. 네. 또 그걸 한번 우리가 이루면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거지. 네. 국토부 역시 다양한 공법을 검토해 2030년 이전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공법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매립식 공법은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를 놓는 방식입니다. 해상공항을 건설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법입니다. 가덕 신공항의 경우 최대 46.8m 높이로 흙을 쌓아 활주로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흙은 3억 8,700만 세제곱미터, 4대강 사업 준설량의 84%에 이릅니다. 매립 공사에만 7년 6개월이 소요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공항을 거의 다 매립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비매립식으로 한 사례가 극히 적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 보고서도 아마 그 매립으로 해서 이거 나온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바다 환경 문제와 또 매립제 조달을 위한 육사 환경 파괴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는 부유식 공법을 선호합니다. 부유식 공법은 콘크리트나 철제 구조물로 활주로를 만들어 해상에 띄워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 파괴 역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현재까지 부유식 공항이 건설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무합니다. 1970년대부터 수차례 부유식 공항 실험을 진행했던 일본도 결국에는 매립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유식 공법도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종 운항하는 입장에서는 육상 매립이나 부채식 공항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짧은 부유식 공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지 얘는 움직인다는 거고 이거는 고정시켜놨다는 것뿐입니다. 이 우리 국제 민간항공기구 민지역에서 사례가 없다뿐이지 실제로는 전 세계의 항공모함들이 다 사례다. 장교식은 매립식과 부유식의 중간 형태로 바다에 기둥을 설치하고 그 위로 활주로를 놓는 방식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의 D 활주로가 이런 식으로 건설됐는데요.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립식에 비해 환경 파괴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바다 환경을 고려하면 기둥의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게 됩니다. 파일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켓 같은 철 구조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하면 기존 기술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심 뭐 100m 뭐 이런 데도 설치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편 가덕도 신공항 건립 공법은 기본 계획 수립이 끝나는 내년 8월께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립식뿐만이 아니라 비매립식도 고려하고 부유식도 고려하고 하이브리드식도 고려해서 어쨌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 2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과연 가덕 신공항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발맞춰 개항할 수 있을까요? 뉴스레터 모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